근데 뭐 우리가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이 선수들이 좀 더 성장해서 프로에서 콜을 받을 수 있게끔 선수들의 조력자 역할을 좀 잘해 주십시다. 훈련이 잘 따라오는 자기 의지가 좀 충만한 선수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선수들을 뽑기 위한 거니까 커트라인 점수보다는 좀 하향이 아니라 상향으로 보고 있고요. 뭔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려고. 답답한 진짜 너무 간지러워요.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의 프로 못 간다. 내렸습니다. 왼쪽에 안타성 안타. 수학원 하이아들에서 태욱 파트를 맡고 있는 이양기 코치라고 합니다. 이미 코치는 좋은 수비, 정확한 선구까지. 저는 주루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준 코치입니다. 스코볼 하이에나 팀 코치를 맡고 있는 마정규 코치입니다. 스코볼 하이에나들에서 트레이닝 코치를 맡고 있는 원창식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두산이 또 한 번 기적을 연출하면서 지난해 빼앗긴 우승컵을 찾으러 갑니다. 스코볼 하이에나의 수코치 겸 수비코치 최형우입니다. 200승, 2000 탄삼진, 3000인니 프로야구 한화의 송진우가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쿼드온 하이에나들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송진우입니다. 1년 갖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코치들 좀 미팅 통해서 부족한 거 채워가려고 그래서 그 어제도 경기 끝나고 미팅을 했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미팅을 했고 그럼 팀 운영은 어떻게 다 제 포지션에 놓고 제 포지션에 안 넣어놓는 게 자기 포지션에서 나오는 에러들은 이제 질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기 흐름 읽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니까 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어제 경기 말고 전 경기 있지 않습니까? 전 경기에서 제 포지션이 선수가 반밖에 안 됐어요. 제 스타일은 2연패에 대한 억울함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2연패에 대한 억울함은 없는데 납득 못할 패배인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납득 못할 패배라는 게 억울하고 우리 나름 안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모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장께서 어떤 얘기 하는지는 제가 머릿속에 넣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어쨌든 생각해서 경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게 뭐 꼭 성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주고 어쨌든 다른 구단보다는 우리가 뭔가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겨서 배우는 게 있고 져서 배우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면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선수한테만 이거를 떠맡길 게 아니라 우리 감독 코치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가 치밀하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수를 도와주지 않으면 선수가 여기서 멘붕 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뭐 입회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잘 극복해서 경기를 이긴다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실수를 안 하는 팀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게임 최선을 다해서 출루율도 좀 높이고 항상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해주면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또 더 확실하게 알았고 또 다음 경기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이제 배울 때도 그랬잖아. 왜곡 던지냐고. 어? 던지고 싶어 던지냐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똥볼이죠. 네. 여기. 아까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경기 다 역전패잖아요. 사실 강팀이 되려면 후반에 강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서 주로 뭐 어떤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지 잘된 것보다는 조금 실수하거나 좀 꼬였던 장면을 보면서 되도록 되풀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가 두 경기 진 거는 실점했던 경우가 투수들의 볼넷과 야수들의 실책, 이게 계속 한 번에 뭉치면서 우리 역전패를 두 경기 당해서 우리가 수비 쪽에서도 좀 미스를 줄이고 우리가 방지 차원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비 코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앞으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작전에서 미스한 점은 우리가 코치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또 자꾸 체크를 해서 선수들한테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복귀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자, 정근아. 네. 힘드세요? 네? 안 힘들어? 힘드세요. 우리 어떡합니까? 술 하냐? 밖에서 잘 안 먹는데 집에서 엄마랑 좀 먹는 거 같아요. 어머님 장사하시나요? 네. 어디 장사하셔? 그... 인하국에 가는 거. 고생 많으시겠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많이 먹어. 빵은 좀 먹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네.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가 없어요. 그럼 네 말 알잖아. 본인의 장점이 뭔지 그걸 빨리 받아야 돼요. 얘기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빈이 같은 부분은 얘가 너무 좀 순수하다. 근데 그런 멘탈적으로 좀 강해지면은 빨리 좋은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정빈이가 워낙 실정이 착하니까 야구만 잘하면 효도할 거예요. 정빈이 되게 많이 자신감 얻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코치님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또 코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진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야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이제 단골대 졸업하고 야구를 그만두고 참 보면은 자식 같죠. 자식 같고 뭐 한데 그 만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선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잡고 이제 그때 기술을 던지느냐. 그럼 시간도 빠를 뿐으로 애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고 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서로도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선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아, 코치 뭐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아, 코치 이거 얻었으니까 진심으로 대한다. 선수들 보잖아. 누구 운동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다치는 애가 넣는지 체크를 하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 소통돼. 이게 하나의 이것도 뭐 사람 세계이기 때문에 애정없고 하면은 절대 애들 못 가르칩니다. 사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수들이 좀 더 좀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많이 지금 흐른 상태라고 했었는데 좀 더 절실하게 더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야구장에서 이제 경기 시에 조금 더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프로 첫 타석 딱 강주 무등구 경기장에서 딱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떨리는 나머지 배트를 이제 거의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안타 하나가 나오고 그 안타 하나가 그냥 목표 꿈이었는데 치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강조를 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부족하지 않나. 저는 항상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해봐, 너가 해봐, 너가 해야 돼. 타석에서는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감독 코치님 신경 쓰지 마. 15승 나가서 3번만 저도 3할인데 3할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단순 무식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네, 자기 갖고 있는 최대한 그냥 능력치만 보여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바랍니다. 선수들이 좀 더 다가올수록 다가오게끔 하는 게 좀 약간 좀 지도자의 목표고 선수들이 좀 잘 돼서 프로에 진출하는 게 저도 보람이죠. 보람을 좀 느끼고 싶은데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에 가면은 되게 배운다. 아 이분 진짜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물에 있어야지 그 물에 녹아들고 막 이런 게 있듯이 이 친구들도 거기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서 녹아들고 자기 게 조금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구도 야구지만 저는 멘탈적으로 친구들이 조금 성숙해져야지 않나. 싶어서 후반기에 딱 들어와서부터 제가 선수들한테 거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고 제가 거기에서 걔네들이 자신 있다고 하는 플레이에서 제가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요. 경기가 지금 계속 코로나랑 막 겹쳐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기회가 좀 더 많고 뭐 프로랑 교류전 같은 것도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조금만 더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선수들한테. 근데 코치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애들이 좀 더 진지하게 야구를 다가와서 뭐 자기가 야구를 그만둔 날까지 조금 열정을 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투수 코치를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이상? 네네. 길게는 12월 달부터였으니까 뭐 한 7, 8개월 정도 지금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좀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아 일단 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 저 혼자 뭐 어쨌든 처음에 13명 투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 선수한테 좀 이렇게 좀 다가가면 또 이제 좀 친근감 보이고 더 많은 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보이고 그러면 아 이제 다른 선수들도 이
보는 눈이 약간 나한테는 뭐 관심이 안 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좀 힘들었고요.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감독님이랑 많이 지금 얽히고 이제 많이 부딪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독님이랑 더 친숙하게 또 마지막까지 좀 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뭐 빠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막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튼 선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보탬이 좀 돼서 우승하고 다 끝내고 싶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뭐 어쨌든 뭐 끝나고 다시 우리가 뭐 얼굴 당장에 볼 수는 없어도 항상 그래도 좀 잊지 않고 이 코치님이 머릿속에 이제 선수들 머릿속에 내 이름이라는 석자와 그 코치님 모습이 자꾸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뭐 다른 코치님들 감독님보다도 아마 저를 아마 엄청 싫어하는 선수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저 우리 스포 처음에 할 때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뭐냐면 그러니까 제 파트에서 선수들하고 타협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선수들에 결국은 선수들에 다 손해 보고 선수들이 뭐 그런 기량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서 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 때로는 아프다는 선수도 제가 때로는 참고 하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 솔직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 일을 하면서 술을 진짜 엄청 먹게 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고 나서 저녁에 생각해보면 선수들한테 좀 때로는 그러니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막 힘들고 아픈데 그걸 막 욕해가면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저는 좀 선수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나중에 가서 뭐 고마움을 느끼면 다행이고 사실상 고마움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런 트레이닝 코치가 좀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선수들도 지금 아마 엄청 좀 힘들어할 거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코로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고 저를 좀 잘 이해해주고 따라와줘서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선수들도 같이 좀 으쌰으쌰 해서 같이 좀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좋은 결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을 저도 할 거고 선수들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코치 이런 거보다 아 저 코치 하면 빡세다 저 코치 쉽게 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이미지의 코치가 좀 저는 되고 싶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제구력이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몸은 이전 폼이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은 느낌, 힘, 그 빼고 하지 말고 똑같은 느낌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구가 좋아진다. 그냥 따라하면 되는구나. 안 감으면 안 감으면 안 풀린다니까. 감으면 풀린다니까. 최대한 꽉다 풀어봐. 반응이 이렇게 폼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그냥 보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는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한번 시즌을 되돌아보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드세요? 글쎄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시간인데
처음에 의욕과 달리 전주훈련도 못 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고 나름 선수들과 코치들과 열정과 정열을 갖고 하나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즌을 시흥 울부스랑 하면서 대승을 거뒀고 몇 경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잘 흘러나가고 그 이후에 선수들이 라인업에 못 들어가면 다른 팀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해서 다 보내줬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선수가 그만둔 적도 있었고 또 이게 그 안 좋은 쪽으로 또 사이클이 막기 시작하니까 선수들도 조금 의기소침하는 경우도 생겼었고 이 선수들이 프로에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시작과 달리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지치는 선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선수가 있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좌절할 수 있는 걸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1군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지구력을 갖고 해줬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판단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우리가 선수들한테 어쨌든 기운을 주고 뒤에서 이 선수를 잘 훈련을 시키려다 보니까 선수를 끄는 건 우리 코칭 스태프니까 선수들을 좀 더 우리가 당기는 힘으로다가 미루는 힘보다 당기는 힘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큰 소리 맞히고 야 이거 왜 못해 저거 못해 왜 못해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또 문제점을 선수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꾸준해서 꾸준하게 잘 가르치고 선수를 잘 일으키고 있지만 또 생각지도 않는 벽에 부딪힐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앞으로도 급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수단 잘 끌고 나가서 네, 그 부분 잘 하겠습니다. 아,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자리마저 이제 나중에 못 나가게 되면 아예 시합도 못 나갈 것 같고 요즘에 뻔매 안 맞지? 뭐 힘든 거 있어 요즘? 아 이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생각도 많아지고 원래 어떻게 쳐야 되지? 우리 아들 잘 있지? 잘 있어요. 그래 공부 잊지 말고 알았지? 진짜 열심히 그냥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죽을 해야지. 더 죽을 해야지.